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1장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찾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11장입니다. 구약 98페이지. 아멘.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98페이지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4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11장은 애굽에 대한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와의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은 애굽의 왕궁에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기초를 흔드는 재앙입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이고 상속자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계속되는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두려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집안의 힘의 근원이 되는 장자, 상속자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집에서 키우는 가축의 첫째까지 하나도 예외 없이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애굽 사람들은 공포를 넘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왕 바로가 두려운 존재나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가 두려운 존재요 위대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이 위대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크기나 숫자, 효과 등에 있어서 매우 크다라는 말입니다. 명성이 있거나 많은 물질을 가진 것처럼 부유해 보이거나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나 사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애굽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지위도 없었고 많은 재산도 없었고 대단한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하죠. 왜?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눈에 두려운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던 파라오는 무능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아홉 개의 재앙이 모두 모세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두려운 열 번째 재앙에 대하여 경고했지만 곧 모세의 말대로 될 것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모세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고 위대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이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흘러흘러서 애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린 요셉이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가 된 요셉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음을 누가 보았다고 기록합니까? 보디발이 보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기록합니다. 너희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상황이 역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죠. 세상 이치로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도 기독교나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다닐 이유가 없죠. 자기 고집으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로가 아홉 개의 재앙을 두드려 맞아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베드로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기록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새벽에 죽게 나온 우리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루는 형통할 것이며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이 위대하게 여기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성도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끊어지고 뿌리가 뽑히고 그 뽑힌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온유가 양선이 충성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큰 소리 나올 일도 없고 내가 남을 이기려고 할 일도 없어요. 당연히 겸손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참게 되고 나누게 되죠.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남보다 더 올라가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승리는 낮아지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왕따 당하는 것이고 속는 것이고 주는 것이고 우는 것이고 억울해지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의 승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같은 내 성질도 고집쟁이 내 성질도 다 꺾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나를 꺾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가 여전히 남한테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굽왕의 바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장자까지 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꺾일 때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죠.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인간적인 모든 감정들이 다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하나로 흘러가요. 그게 뭐냐면은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난 놈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전도를 하면 어떤 말을 합니까? 다 알아! 이거부터 얘기해요. 다 알아. 자기는 다 안다는 거죠. 왜?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떤 경험? 애굽 안에서만 경험을 한 거예요. 애굽 밖에 나가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란 뭡니까? 너무 좁아요. 협소해. 그 안에서만 승리하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회사생활을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하나를 더 추가시켜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 승리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거, 반대라는 거, 반대. 그게 이제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힘들죠. 나를 꺾어야 되니까. 내가 반토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손을 내밀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나가. 왜? 이 끝까지 잡고 있거든, 이게. 내 안에 있는 썬뿌리가. 이거를 이제 밖으로 내밀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으면 또 그런 능력이 입혀집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혀주세요. 그 능력을 입고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기독교의 승리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